뒤에 있는 차가 오토바이가 이제 막 저렇게 저렇게 갑자기 끼어들었겠죠. 끼어들으니까 빵했겠지. 빵했겠죠. 그렇죠. 네. 오토바이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빵 소리 거슬렸겠죠. 그러니까 에이씨. 근데 아까 몰랐어요. 그 급정거하고 오토바이가. 안녕하세요. 윤혜님 블랙박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어떤 영상인지 궁금합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오늘 영상 한번 볼까요? 네. 네. 오토바이. 뭐야? 가다가 한번 섰어요. 그러다 갑자기 막. 배달 가는 차인 것 같은데. 어머머머. 블랙박스 차가 저쪽. 어머머머. 블랙박스 차가 오토바이 쫓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뭔가 처음엔 좀 승질나. 화가 났는데. 없어졌어요. 이제 없었어요. 근데 지금 네. 이제 뭔가 사고가 난 건 아니지만 네. 네, 보니까 이 영상은 네. 그런 거라는 해요. 이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아 저렇게 난폭하게 운전하는 막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얄밉다 좀 처벌할 수 없느냐 법적으로 네, 뭐 네. 그런 거에 대한 문의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 일단 오토바이가 저 뭐 이상하게 운전하긴 했죠. 운전을 네. 네. 조금 운전자를 열받게 했던 게 가다가 한번 섰잖아요. 네, 네. 이제 열이 받지. 뭐야? 이러고 갑자기 여기서 또 좌회전을 확인도 안 하고 위앙 가다가 또 가다가 거기에 딴 차는 또 사고 날 뻔했죠. 예. 네. 근데 그 사고 날 뻔한 데는 신호가 없었죠? 그런가요? 신호 없었던 거 같아요. 네. 되게 예리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정황을. 정말 예리해 주셨어요. 오. 저기서 누가 우선권이 있어요? 직진. 네. 잘하셨습니다. 직진. 또 네. 또는? 또는 우측. 그렇지. 네. 아니 그런데 저 진짜 저 차량 운전자도 깜짝 놀랐을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근데 경민 씨는 네. 보복 운전이 어떤 건지 아세요? 보복 운전? 보복 운전? 네. 저런 만약에 저런 상황이었을 때 따라가가지고 네. 나도 앞에 가고 깩 쓰고. 진짜 정확해. 그러면은 보복 운전이랑 난폭 운전 차이는 아세요? No God, please no. 그거에 내가 말한 게 보복이었고 난폭은 아까 제 오토바이. 하산하셔야겠다 진짜. 그죠? 나 좀 잘. 근데 저 이 영상 네. 블랙박스 제보자께서 전체 영상 안 주신 것 같아요. 앞에 또 다른 일이 있었나요? 왜냐면 갑자기 오토바이가 저기에서 급정거를 한다? 혹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보통 저런 경우가 어떨 때 발생하냐면요. 저 뒤에 있는 차가 오토바이가 이제 막 저렇게 갑자기 끼어들었겠죠. 끼어들으니까 빵했겠지. 빵했겠죠. 그렇죠. 오토바이 네.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빵 소리 거슬렸겠죠. 그러니까 에이씨. 근데 아까 보셨어요? 그 급정거하고 오토바이가 다시 가속하자 갑자기 블박차랑 가속 꾹 하는 거 보셨어요? 네, 따라가려고. 본인도 마치 저 차를 뭔가 위협할 태세로서 막 따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만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일단 우선 들고요. 그 뭐 질문자께서 했던 그 질문은 그럼 오토바이 어떤 처벌. 그런 급정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잡아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보복 운전으로 신고가 돼서 입건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뭔가 앞에 갑작스럽게 깜짝 놀라서 빵 경적을 울렸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그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뒤쪽에 갔다가 다시 그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길을 막나가거나 이거 다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는 상황이 맞다고 하면 저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복 운전한 거예요. 보복 운전은 처벌 대상이 돼요. 자, 보복 운전 그래. 말 잘해. 그러니까 보복 운전인데, 자, 이 보복 운전이 그럼 도대체 어떤 그런 행위가 보복 운전이냐? 결국은 보복 운전의 모양은 폭행, 손괴 또는 협박이에요. 그런데 차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운전하고 있죠.
이 차는 우리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협박 또는 폭행 위협했잖아. 또는 재물을 손괴한 경우, 차량에 손상을 난 경우, 그때 이제 상해도 있죠. 그렇죠. 상해도 있고 형법상 이제 이게 그 부분을 다 통칭해서 지금 우리 보복운전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실은 보복운전은 고의성도 있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고의 목적성이 좀 있어야 돼. 목적까지는 필요 없지만은 적어도 저 사람을 향하겠다. 내 폭행이, 내 협박이, 내 상해가, 내 손괴가. 그런데 그냥 일반 대중교통 운전 흐름상 좀 뭐 난폭하게 운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도로교통법이 도로교통법이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 이제 우리가 흔히 보복 운전이라고 하지만 네. 그 보복 운전은 정식적인 형법상의 그렇죠. 죄명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형법상으로 특수 폭행, 특수 협박. 아까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수 폭행, 특수 협박, 특수 상해, 특수 손괴. 요렇게 이제 죄명이 붙고요. 난폭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처벌 조항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도로교통법 46조의 3에 보면은 그 난폭 운전의 유형 여러 가지를 해놨어요. 뭐 급정거를 하든 무슨 뭐 급진입을 하든. 근데 그런 것을 그러한 행위를 뭐 한 두 번 이상 반복한다던가 네. 아니면 섞어서 계속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난폭 운전으로 본다. 아까도 이제 급정거를 했잖아요. 네. 급정거 한 두세 번 더 했다라고 한다면 저건 충분히 난폭 운전으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 다음으로 만약에 아까 저기 오토바이가 쉬는 가다 저 차랑 사고가 날 뻔했잖아요. 네. 정말 충돌을 했어. 아까 갑자기 직진하던 차량이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실비율 따져봐야죠. 그런 경우에 교통사고 그 발생했으면 오토바이 과실이 많겠죠. 운송권도 차량에게 있었고. 네. 네. 그리고 보지도 않고 휘잉. 그렇죠. 그 차량으로서는 절대 피할 수가 없는 사고죠. 그런 사고야말로 100대0이죠, 그죠?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또 퀴즈를 내고 싶은데. 정말. 네, 교민 씨 그 사건 아세요? 그 제주도 카니발 사건. 알아요. 네, 알죠. 네. 네. 그 사건 보면 네. 그 상대방 이제 가해자 운전자 있잖아요. 네. 그 운전자는 특수 폭행죄가 될까요? 단순 폭행죄가 될까요? 특수. 특수다. 네. 왜냐하면 자 차로 위협을 한 게 아니고 무기로 했잖아. 네. 아 그렇죠. 아니, 만약에 이제 무기를 들었다면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창문을 열라고 하고서 주먹 때렸잖아. 막. 주먹으로 때렸잖아. 네. 네.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 페트병 물들은 페트병을 던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랬었나요? 네. 그 뒤에 가족이 영상을 찍은 거 보면 페트병 같은 걸 던졌어요. 물. 근데 약간 특수 폭행까지는 애매하지 않나. 그러니까 막 엄벌을 쳐야 된다고 막 여론이 막 들끓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법에 정해진 형으로 봤을 때 의율할 수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그 사건은 차로 갖고서 위협을 한 게 아니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직접 운전자에게 폭행을 한 거 같아요. 그 행위 그 자체로만 보았을 때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차를 가지고 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이 보복 운전이라는 게 가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차가 이렇게 다 같이 합쳐진 합류되는 도로가 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는데 이제 뒷차가 빨리 달리고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끼어들면 그 차 빵!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휘잉 하고 앞으로 와. 그럼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조심히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들인 것 같아요. 심장이 두근두근 할 정도로 네. 위협을 받으셨다면 그거는 보복운전 당하신 거예요. 난 또 가만히 있었지. 그 정도로 멀리 보냈지. 괜히 잘하셨어요. 멀리 보냈지. 절대 창문 내려주시면 안 되고. 난 절대 창문 안 내릴 거야. 그럼요. 계속 영상 찍고 계셔야 되고요. 바로 이제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런 네. 상황이 있으면은.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보복 운전하니까 좀 무섭기는 한데 여러분들도 혹시나 운전하시다가 이렇게 당황스럽거나 무서운 일 겪으실 때에는 저희 윤앤이 블랙박스로 보내주십시오. 과실 비율 그리고 보상 방법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전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